네, 오늘의 뉴스 키워드는 신기록입니다. 오늘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내 차량 판매가 역대급 행진을 이어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.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양사는 올해 목표치도 높여 잡았는데요. 현대차가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목표치를 기존 400만 대에서 432만 3천 대까지 높였고요. 기아는 315만 대를 제시했습니다. 양사는 2022년 총 747만 3천 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. 네, 오늘 이제 삼성전자에 이어서 다 대형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현대차, 기아가 이제 워낙 좋은 소식이 나왔다 보니까 네. 오늘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좀 선방을 해주고 있는데 현대차는 목표치도 높여서 잡았네요. 원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수급난 때문에 400만 대까지만 목표치를 좀 하향하겠다 했다가 또 32만 대 정도 더 높여서 잡았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뭐 일단은 자동차 섹터도 좀 오래 쉬었습니다. 근데 이제 공급 대란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적으로 이제 좀 견조한 수요가 나타났고 자동차 출하량이 상당 부분 많이 나타났는데 뭐 국내에서는 사실 판매 대수가 좀 줄었습니다. 하지만 해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선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반도체랑 자동차 뭐 조선 이런 이제 좀 쉬어갔던 섹터에서 다시 한번 좀 시세가 많이 분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반도체 쪽도 좋은 실적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드렸지만 이제 자동차에 대한 판매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수요는 많은데 사실 이제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 때문에 더 못 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. 관련된 부분으로 보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게 됐을 때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최근에 이제 친환경 차량에 대한 이런 수요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대감들 좀 확대가 되고 있고 최근에 뭐 GM이라든지 포드 같은 종목군들, 뭐 테슬라는 약간 개별적인 이벤트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전기차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전략들을 제시하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넓혀지고 있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이런 전략들이 또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게서도 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됐을 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 차량들은 또 SUV 굉장히 강자입니다. 그래서 뭐 북미 지역이라든지 굉장히 좀 판매 대수가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판매 대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관련된 시장에 대한 좀 흐름들이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완성차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수요도들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판매 대수도 올해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공급 부족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에 대한 이벤트들이 점진적으로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높은 수요도들에 따른 이런 판매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러한 움직임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자연스럽게 실적적인 부분들은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게다가 이제 업황이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긍정론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쨌든 이제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는 결국엔 노후 차량에다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차량들이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수요도들은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날지 사실 줄어들지는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기대감들 좀 유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판매 대수가 좀 잘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적적인 기대감들도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업황들 또 긍정적으로 바뀌는 업황에 따른 기대감들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최근에 이제 미국장에서도 이런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긍정적인 시세가 분출이 되는 것도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게는 좀 긍정적인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